I'm Dr. K.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닥터K입니다. 오늘 7월 2일 한 주 마무리하는 금요일 마감 방송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나라 시장 상대적으로 아시아권 중국과 상해가 2% 중국과 홍콩이 2% 인근 하락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선방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 0.01% 하락, 코스닥 0.25% 상승 마무리입니다. 자, 기관 외국인이 쌍끌이 매도 나오니까 주가는 조금 흔들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의외로 코스닥은 잘 버텨준 그런 상황이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연속적으로 52주 신고가 코스닥은 달성해내는 모습이고요. 자, 코스피는 신고가 갱신 이후에 조금 주춤거리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는요. 기관이 지금 연속적으로 매도를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신고가 계속 랠리 하지 못하게 하는 발목을 좀 붙잡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연기금도 이틀 연속 2800억 가까이 던졌습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큰 폭 아닙니까? 여기 보면 최근에 여기 빼고 그렇게 크게 던진 적이 없지 않습니까? 자, 웬만한 종목들도 쭉 시장 상승하면서 올라오니까 적당하니 차익 실현해 나가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특징주라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은요, 카카오 게임이 오딘이란 신작 게임 구글 앱스토어에서 1위 달성하면서요 24% 가버립니다. 상당히 강한 상승세 오늘 시연한 퍼펙트한 날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SK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는 지지부진하게 좀 틀어막혀 있는 답답한 그런 상황이고요. 자동차 주들도 오늘 좀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그와 반면에 최근에 조정을 좀 받았던 철강, 조선, 건설은 강한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 그리고 셀트리온 삼행제는요 조금 주춤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시젠도 오늘 조금 쉬어가는 모습입니다. 자, 전반적으로 오늘 철강조선 건설 그리고 게임주 정도 말고는요 좀 약세 흐름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남북경협도 양호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종목별로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죠. 자, 삼성전자 여전히 8만원대 틀어막혀서요 82,000원 여기 돌파를 해내야 그 다음 추가 상승을 한번 기대해 볼 텐데 완벽하게 틀어막아 놨습니다. 그렇죠? 개인만 신나게 사고 있습니다. 기관이 집중적으로 던지기 때문에 올라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입니다. 60일 저항에 지금 3번 연속으로 4번에 가깝게 헤딩하고 있습니다. 여기를 넘어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자, 누가 사고 있다? 개인이 사고 있습니다. 기관이 집중적으로 삼성전자 하이닉스 던지고 있어요. 그와 반면에 LG전자는 봐요. 그죠? 그래도 기관 누적 순매수 상황 보면 최근에 며칠 던져서 그렇지 사들어오고 기관도 좀 사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호한 흐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급이 상당히 중요해요. 자, 현대차. 상승 추세 전환 이후에 조금 틀어막혀 있는 상황입니다만 오늘도 외국인 매수세 도착되고요. 기관이 던져서 그렇습니다. 기관이. 그죠? 최근에 막 8,000억씩 던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 종목이 한정된 건 아닙니다만. 자, 기관이 빨리 조금 사 들어오는 그런 상황이 연출되어야만, 시장은 신고가 조금 더 강하게 랠리하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기아차도 조금 주춤한 상황. 그러나 추세가 살아있기 때문에 무리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철강. 현대제철 돌려내고 난 다음에 숨고르기 양상 오늘 반등 1% 해내는 상황이고요. 자, 한국조선해양 두 달 동안 지금 조정받고 있는데요. 자, 20일 돌파 그러면 60일에 한번 저항을 받을지 몰라도 그 다음 적당하니 이제 조정을 받았으니까 한번 돌아설 수 있는 모양은 다 만들어놨다. 최근에 또 열척 선박 수주 소식 들리니까요. 수주 소식이 들리면서 자꾸 반등 시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니까 시장에
그렇게 외면을 받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현대 미포조선도 오늘 강세 보이고요. 자,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다양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자, 건설주 현대건설 이틀 전에 편입했는데요. 오늘 전고점 돌파하는 모습입니다. 3.8% 상승. 자, GS건설은 추세 좀 무너지니 지금 여기 저항을 얼마나 강하게 뛰어넘을지가 중요합니다만 조금 반등 시도는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DLENC 강하게 상승하는 모습. 자, 최근에 유가 강세 보이면서 S-OIL과 같은 유가, 정유 관련주들 고전부위에서 좀 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셀트리온은 28만원에 저항해서 좀처럼 못 넘어가고 있습니다. 뭐처럼? 자, 이와 비슷한 모양으로 하이닉스보다 훨씬 추세는 좋지 않습니다만 이렇게 틀어 막혀 있다 이겁니다. 여기 돌파해내야 돼요. 자, 다시 한번 보자면 큰 폭의 하락, 항체 치료제, 레키로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에는 효능이 없다 별로 그렇게 발표한 이후에 추가 하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좀 불안하긴 불안한 상황입니다. 좀 빨리 반등을 강하게 해내야 되는데 기관이 계속 외국인이 강하게 던지고 있으니 잘 가기 힘듭니다.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불안불안한 상황입니다. 오늘 0.86% 하락. 그와 반면에 셀트리온 제약은요, 그죠? 추세를 돌려낸 상황이니까 비교적 양호한 흐름 아닙니까? 셀트리온 삼형제 중에서는 셀트리온 제약을 여러분들께 최근에 소개해드렸고 오늘 닥터케이는 그냥 차이 실현해 버렸습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1%씩 막 밀리고 하는 모습 보고 그죠? 추가로 상승도 할수 있겠습니다만 조금 흔들릴 때 그냥 차이 실현해 버립니다. 자, 그러한 부분들 여러분들 한번 찾아 들어가 보고 싶으시면요 이렇게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자, 좋아요, 구독 한번 눌러 주시고요.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화살표 있죠? 화살표 방송 링크, 방송 안내 링크가 걸려 있습니다. 카페 링크 찾아 들어가시면 누르시면요. 이렇게 연결되는데요. 자, 여기 중간쯤에 수익 공개 있습니다. 수익 공개 쭉 한번 나중에 한번 챙겨 보시고요. 자, 도전 비즈존 이틀 만에 5.7% 수익, 셀트리온 제약 뭐2.5% 수익입니다만 시장이 아까 조금 흔들흔들 할때 그냥 차익 실현해 버렸습니다. 조그만 수익도 감사히 여기면서 차곡차곡 쌓아 나가는 게 중요하니까요. 자, 밑에 쭉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천천히 한번 챙겨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SK 이노베이션이 전일 크게 폭락을 했죠. 배터리 부분과 석유 정유 사업 부분 분할하겠다라는 공식적인 발표를 함으로 해가지고 한8% 이상 빠졌는데요. 일단 추가 하락은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어떻게 될지 밑으로 추가로 빠지게 된다면 상당히 힘들어지는 상황인데 오늘 수도 배준 상황을 보니까 과연 반등을 해낼지 아니면 힘없이 매도 맞으면서 밑으로 크게 밀릴지 한번 잘 챙겨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좀 전에 수익 공개해 드렸습니다만 더존 비즈온과 같은 종목. 자, 60일 돌파하고 위에 급락한 종목입니다. 예전에 괜찮았었는데 갑자기 급락한 종목. 20일 돌파하는 이런 시점에 따라가서 이틀 만에 5.7% 수익 나는 부분. 자, 좀더갈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흔들흔들 하니까요. 그냥 차익 실현해 버립니다. 내려오면 다시 또 사면 되니까요. 저러한 흐름으로 갔던 게 셀트리온 제약도 그러한 흐름이고요. 시젠도 저런 흐름으로 간 겁니다. 시젠도 여기 조금 패턴이 다르긴 합니다만, 그죠? 이런 부분 다 그런 부분 아닙니까? 그죠? 급락. 잘 갔던 종목, 잘 갔던 종목이 급락하고 난 다음에 딱 돌아서는 이런 지점. 낙폭과대 종목 잡아내는 기법입니다. 나중에 천천히 한번 돌려보면서요. 그런 종목들이 뭐가 있나 한번 돌려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께 자주 소개해드렸는데요. 농심을 오늘 편입했습니다. 편입하자마자 올라가거든요. 자, 여기부터 중장기 가능하다 말씀드렸고, 올라타고 눌려주는 오늘 시장이 좀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20일 올라타죠. 눌림목 구간이니까 매수합니다. 이렇게, 어떤 때는 사고, 어떤 때는 사지 않고, 그렇게 하면 되지 않고요. 포인트가 나왔을 때 딱딱 들어가는 그런 기법을
본인이 정했으면 그대로 실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마트가 강하게 올라가는 시점이 저런 시점과 똑같다라고 말씀 많이 드리죠. 여기 매수, 여기 매도, 여기 매수, 여기 매도 계속 반복하다가 뛰어오릅니다. 그러면 농심은 여기 부근 정도거든요. 그죠? 이런 부위 정도 아닙니까? 여기나 여기. 그 다음에 어떻게 됐다? 신세계 강하게 상승합니다. 자, 저러한 모습으로 갈 수 있으니 중장기도 가능하다 말씀드리고, 이러한 부위죠. 농심을 오늘 여러분들께 지속적으로 소개도 해드렸고 관심 한번 가져보시라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미국 선물 한번 체크해보자면요, 장중에 계속 뭐 지지부진한 모습 보이고 있다가 자 지금 다시 상승 쪽으로 틀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 선물 강하게 0.25% 상승. 자, 여기 1봉이고요 여기 5분봉인데요 양호하죠. 추가로 상승한다면 우리나라 시장 충분히 추가 상승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죠. 여러분들이 공부할 거리만 공부할 거리를 찾고 싶다면요, 여기 주목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최신 동영상 여기에 있는 강의들, 주식 투자함에 정말 기본적인 내용들 아주 필살기만 모아서 여러분들께 올려놨으니까요,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공부만 하시면 됩니다. 꼭 한번 주말간에 해보시고요, 그것을 공부하고 난 다음에는 추천 영상에 있는 이 폴더들 안에 들어가시면요, 주식 기초 강의, 주식의 거의 모든 것, 여러분들이 꼭 필요한 부분, 알아야 될 부분 여기 다 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목차 찾아 들어가서 프로그램 매매가 뭔지, 지지와 저항이 뭔지, 이런 부분들 하나하나 목차 찾아 들어가서 할 수도 있으니까요,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면요, 목차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목차가 있으니까 천천히 일정 잡아서 진도 나가도 되고요, 중간에 궁금한 내용들 여기 찾아 들어가서 공부 한번 해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마무리하도록 하죠. 좀 전에 방송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중국과 이 양 보여드려야 되겠습니다. 말 나왔으니까요. 자, 중국 1.95% 빠졌습니다. 항셍 홍콩 1.91% 빠졌습니다. 그리고 니케이 0.27% 상승, 대만 0.02% 보합. 자, 중국과 홍콩이 그렇게 심하게 빠지는데 우리나라 잘 빠지지 않고 적당한 흐름으로 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선물이 적당한 흐름으로만 끝나고 미국 본장에서 잘 마무리된다면요, 추가 상승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렇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주간 수고 많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땡큐. 유료 회원 모집하고 있으니까요, 화살표 방송 링크 따라가서 아까 보여드렸던 수익 공개와 가입 절차 한번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자, 추천 영상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한번 해보시죠. 닥터케였습니다. 즐거운 주말 되시기 바랍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